구경해도 되지? 미스터 강, 왜 그래 나한테? 응? 그냥 자꾸 아픈 척을 하냐? 아파요 진짜. 돌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선생님. 이거 말고 머리. 아직도 아일랜드 가족 생각나? 네. 그냥 생각나는 거 말고 아프게 생각나? 아직도 슬퍼요. 그냥 슬프게 생각나지? 아픈 건 아니고. 그래, 안 그래? 아! 아파요. 난 다 알아, 안 아픈 거. 꾀병쟁이. 아파야 될 것 같아서요. 계속. 이 상처는 아물게 돼 있는데 이걸 억지로 안 아프게 만들 방법이 있냐? 계속 쑤셔야 되게? 그만 쑤셔 이제. 어휴, 보기도 지루해. 난 참 나쁜 인간 같아요 선생님. 어떻게 정신병까지 걸린 일이 지금 아득해요? 난 참 나쁜 인간 같아요. 그러니까 정신병이란 게 별게 아니란 얘기지. 감기지 뭐 감기. 언제부터 일할래? 계속 환자인 척하고 들르려고? 네. 치료 안 해줘 너 이제. 어 구가. 회사로? 왜? 알았다. 들어와. 왜? 너 까먹었지? 뭘? 우리 1년 전 오늘 결혼했다 중아야?
아. 야근 때문에 저녁은 못해. 그래서 점심 먹자고. 그러자. 나가자, 구가. 피하지 마. 네가 자꾸 피하면 이재복이 일 못 가르쳐. 잠깐만 앉아있어. 정리 좀 하고. 가자, 중아야. 응. 형, 얼른. 아직 재복 씨가 데려를 하는데. 아, 빨라. 야, 왜 이래? 도대체 왜 이래? 어떻게 해봐. 재복아. 꼭 가라앉을 거야. 앰뷸런스 불러. 불렀어요. 이 친구 내가 던졌거든. 아니, 던졌거든요. 알아봐야죠. 그리고 모여있지 마세요. 깨나면 민망해요, 완전. 다 나가. 나가자. 이재복 씨도. 나 때문인지도 모르잖아. 나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. 미처 몰랐어. 다음엔 살살할게. 응? 에이, 불쌍하네.
내가 제일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야. 그러니까 너도 존경해라. 이중환 선생님. 중화야. 그렇게 좋으냐? 네가 삼녀를 좋아하는구나. 가자, 밥 먹으러. 이젠 미안하단 말 안 한다. 이젠 나도 너 책임질게. 네가 나 책임진 것처럼. 진짜 결혼한 사람처럼 결혼기념일도 소중히 챙기고 그럴게. 대신 오늘처럼 치사하게 굴지는 마. 사무실에 나 부른 건 정말 치사했다 간다. 술 잘 먹어서 좋다. 난 배우들이 술을 못 마시면 짜증이 나. 요새는 배우들 그렇게 술 안 먹어요. 그러니까 짜증나지. 애들이 되게 얄.